입니다. 어, 오늘은요, 이렇게 약간 쉬운 아가의 패턴을 제가 사용을 해서 큰 쇼퍼백을 한번 떠봤는데요. 어, 아가의 패턴을 보시면 보통 세 가지 색, 네, 많게는 네 가지 색도 배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뜨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 색으로 심플하게 해서 한번 패턴을 짜봤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꽤 넉넉한 사이즈로 떠봤습니다. 어 지금 여기 인디 핑크와 베이지색으로 네, 뜬 지금 색상이고요. 이 아이는 바닥을 제가 짜 어, 떠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바닥 부분을 타원형으로 떠서 옆면으로 이렇게 배색이 올라가서 네, 이렇게 된 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동색으로 지금 뜬 아이는 사이즈가 살짝 더 큰데요. 이런 네, 구멍이 있는 가죽 바닥 판을 사용해서. 네, 떠봤습니다. 사이즈가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요. 어, 무늬를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어, 여기가 지금 한 패턴이거든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지 여기는 열 패턴이 들어갔고요. 지금 이 가방은 1 2 개의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가방 바닥 사용하지 않은 이 아이 이제 바닥부터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뒤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가방 바닥판 이용해서 콕 잡는 거 제가 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쪽에 패턴은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패턴이 전혀 어려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무늬죠 이렇게 해서 쉽게 한번 떠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 앞쪽에 끼워서 쉽게 달수 있는 금속 라벨을 달아줬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겠죠 아무래도 지금 가방 크기 때문에 바닥이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쓰는 판 구매하셔서 잘라서 안쪽에 넣어 주시면은 탄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바닥 하나 해서 넣어 줬고요 어, 이 아이는 바닥 자체가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그냥 옆면만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 가방 바닥은요 여기 징이 박혀 있는 그런, 네, 가죽 바닥이고, 요 저는 베이지색, 옆에 이제 바탕색이 베이지색이라서 같이 베이지색을 했고, 사이즈가 지금 30cm에 가로가 30cm고요, 세로가 11cm인, 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구멍 개수는 총 66개가 있는 네, M 사이즈, 네, 가주, 타원형 징 가죽 바닥이에요. 개수가, 어, 저랑 같은 거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 무늬가 지금 총 12코가 한 무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코계선 하셔서 다른 사이즈도 충분히 뜨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어렵지 않게 배색해서 사이즈가 살짝 큰 이런 숏퍼백 저랑 같이 한번 떠 보겠습니다. 네, 실은요. 우리 많이 쓰시는 소미실을 사용했어요. 포튼 38%, 폴리 25%, 나일론 네, 37%인 그런 실입니다. 어, 중 여기에 이제 안쪽에 솜이 들어가 있는 폭신폭신한 실이고요. 네. 그런데 탄성은 전혀 없거든요. 탄성이 없어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쓰기 굉장히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어이두 가지 색으로만 이제 배색을 해도 충분히 가방이 탄탄하고 이쁜 편물이 나옵니다. 어 지금 제가 가방 바닥을 쓰지 쓰지 않은 여기 인디 핑크 색상 아이는요. 어 바탕색이 네볼 지금 여기 배색 실이 두볼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바닥 판을 쓴이 고동색 쓴 아이도 바탕색 네볼 하고요. 지금 고동색 두볼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지금 이 아이는 썼기 때문에 가방이 더 커요. 인디핑크 쓴 아이는 살짝 작은데, 그래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충분히 우리 어깨에 맸을 때 사이즈가 큰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네, 바늘은요. 6호 바늘 3.5mm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먼저요. 생키 손가락 한 번, 두 번째. 한 번에서 실을 잡아 주시고요. 매듭을 이렇게 해서 잡아 줍니다. 그리고요. 어, 우리 사슬을 30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너무 촘촘하지 않게 30코를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서른 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요. 지금 서른 코를 다 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배색 실 있죠? 네, 이렇게 배색하는 실을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서 같이 이렇게 잡고 떠줄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걸쳐서 잡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실. 베이지색 잡아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요. 첫 번째 말고 지금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코에 반을 넣어서 지금 여기 배색실 있죠? 끝쪽에 한 5cm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을 위로 이렇게 같이 걸쳐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지금 여기 배색는 실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코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여기 넣은 코에 하나 더 해서 두 코로 시작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방금 코에 두개가 넣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이렇게 안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어요. 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 코도 그래서 이 실을 또 너무 당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 아래에는 사슬을 잡았기 때문에 살짝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잡기만 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요. 어, 지금 여기서 어, 실 정리를 한다고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쏙 빠져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왼쪽으로 너무 당기지 마시고, 그래서. 나란히만 놔두신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1단을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코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요,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고 가는 실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일단 마지막 코는 남겨놨어요. 보시면 살짝 이렇게 오글오글 하죠? 이 아이를 손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는 꽉 잡으시고 여기서 살짝 살짝 이렇게 펴서 편물을 정리를 한번쫙 해주세요 네. 이렇게 편물이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코너를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도 네,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 코에는요 우리 짧은뜨기 4코를 떠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고 가는 실 잡아주시고 둘 살짝 돌아서요. 여기 꼬리실도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하고 넷. 네 이렇게요. 코너 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네 코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마커 들고 오셔서요. 여기 네개 중에 첫 번째에다가 마커를 꽂아 놓으시고 혹시나 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지막 코에도 꽂아 놓으셔도 돼요.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 이렇게 네 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코에 하나씩 해서요. 반대편도 돌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어, 지금은 이렇게 꼬리 실하고 지금 핑크색 실 같이 지금 안고 뜨고 있는데요. 네, 요 꼬리 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고 가시다가 네,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길게 안 가져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게 앞에서 지금 이렇게 길이 무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우글거리진 않을 거예요. 돌아갈 때는요. 그래서 뒤에 요게 몇코 정도 했으면 이제 뒤로 넘겨놓으시고 이한 줄만 안으시는데 이렇게 뒤로 놔두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놔두신 상태에서 살짝 손으로만 잡아주세요. 당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손으로만 누른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 아이가 땀이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주세요.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쭉 가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 코는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코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래서 그전 코까지 일단은 떠 주겠습니다. 요. 네,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코에는 우리 반대편에 했듯이 네 코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렇게 두 코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두 코가 들어가 있는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두 코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하고 하나 더 해주시고 마지막에 두 코에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꽂아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또 돌아왔을 때 코너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코너의 시작을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여기서 첫 번째에다 막고 꽂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이랑으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코에 막고 꽂혀 있는 곳에 뒤에 한 줄만. 어, 빼뜨기 할 때는 지금 이 뒤에 실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놓으신 상태로 그냥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 코가 크면은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꽉 잡고, 이렇게 네, 당겨서 이 빼뜨기 코를 이렇게 꽉 조아주시면은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보시면 살짝 지금 오글거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펴서 편물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1단부터 오글거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편물이 이렇게 됐을 때 2단을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배색이 없는데요 지금 계속 이 색으로만 뜰거예요 바탕실로 배색이 없는데 왜이 아이를 안고 가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편물이 두꺼워지고 살짝 더 도톰해져요 우리 옆면은 계속 이두 줄로 뜰 거거든요 만약에 얘를 베이지 한색으로만 계속 그냥 뜨신다면 이 편물이 얇아지고 크기도 달라집니다 옆면과 그래서 이 옆면이랑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도 이렇게 두 줄로 뜨는 거예요. 어, 바닥이 상대적으로 얇아지면은 얘가 옆면 올라갔을 때 살짝 좀 우글거린다거나 편물이 이쁘게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바닥에도 꼭 이렇게 안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 시작할게요. 다음 단은요. 코너에 여기 네코를 전체 늘림을 할 겁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랑뜨기예요. 여기 뒤에 한 줄, 우리 아까 빼뜨기 했죠? 뒤에 한 줄만 걸어서요. 여기에 바늘 넣고 뒤에 안고 가는 실, 짧은 거 아니고 긴 거예요. 긴 실을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바늘 위로 올리신 다음에 해서 짧은뜨기 빼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2단으로 끌고 올라오셔야 돼요. 1단에서 끝난 아이를요. 그리고 나서 마커를 여기가 첫 번째라고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방금 코에 하나 더 해서 하나 더 떠줘서 두 코를 떠주고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만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래서 지금 코너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두 코, 두코 이렇게 뜰 겁니다. 지금 여기 두 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두 코씩 두 번을 했죠.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여기 안고 가는 실 앞으로 두고 뜯 떠주세요. 이렇게 뒤에 한 줄만 넣어서 여기서는 뒤에 한줄 이랑 뜨기로 어, 지금 안고 가는 실은 전혀 당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엄지 손으로 고정만. 시켜주세요. 해서 뒤에 한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그래서 지금 늘린 부분이 아닌 여기 짧은뜨기 코는요. 28코가 되겠습니다.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평으로 한 하나씩 뜨는 코는요. 네, 변하지 않고 이제 코너 부분에 개, 코수만 계속 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면서 우리 반대편에 이렇게 마커 꽂혀 놨죠? 시작 부분에요. 여기 정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자로 네, 쭉 짧은뜨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커 부분 하나, 둘, 셋, 네코 코너 네 코를 늘림을 해줄 거예요. 마커 위에 놓으시고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네, 두코 뜨신 다음에 두코에서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코에다가 마커를 꽂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코도 늘림해서 두 번, 그 다음 코도 늘림해서 세 번, 그 다음 코 늘림해서 네 번. 이렇게 코너에 네코씩이 늘어요 매 단마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마커 꽂을 분들은 지금 꽂으셔도 돼요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 4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8코를 쭉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가볼게요 네또 이렇게 일자로 쭉 왔구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코너 시작에 마커 꽂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두 코를 마지막 여기 두 코를 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하나하고 하나 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기 늘림 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마커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늘림 해서 늘림을 이렇게 두 번을 하면요 네, 끝이 나요 여기에서 옆에 코는 빼뜨기고요. 그 다음엔 기둥코, 이렇게 니은코가 나와요. 이 니은코는 뜨지 않고 첫 번째 코에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빼뜨기 코를 쭉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2단이 끝났고요.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이번에는 한코 뜨고 늘림 한코 뜨고 늘림을 해줄거예요 여기 첫 번째 넣어서 뒤에 실 끌고 올라옵니다. 해서 이번에는 한 코만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 뜬 다음에 마커 꽂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 코.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네. 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늘려주세요. 하나 하고 하나 더. 여기 지금 한 번, 한 세트 했죠? 그 다음에 두 세트. 처음 시작은 두 세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 늘려주세요 하나 하고 하나 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 하고 늘림 하나 하고 늘림을 두 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코에 하나씩 또쭉 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을 쭉떠 주시고 마커 있는 부분부터 늘림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쭉 와서요 코너 부분까지 왔습니다. 코너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 세트를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한 코를 떠주시고요 마커로 표시해놔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늘림 하나 하고 하나 더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 한코 뜨고 그 다음 코 늘림 해서 두번 다시 또 하나 하고, 늘림, 해서 지금 세번 했고요. 그 다음 네 번. 한코 뜨고, 늘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한코 뜨고, 늘림에 네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를 돌았고요. 여기 마지막 코 표시해 주신 분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마찬가지 로 떠주시면 되겠죠. 뒤에 한줄 넣으셔서 이렇게 가서요 이번에도 여기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네 코가 남아 있어요. 여기 시작부터요. 그래서 하나 늘림, 하나 늘림 해서 이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끝에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네, 이렇게요. 마지막에 첫 번째 코에 또 이렇게 마커를 꽂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하고 늘림. 하나하고 늘림. 이렇게 두 세트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려서 옆에 빼뜨기 기둥코. 여기 지나서요. 첫 번째 코에 뒤에 한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 다음 단은요. 이번에는 지금 처음에는 하나 뜨고 늘림이었잖아요. 그 다음엔 두코 뜨고 늘림. 그 다음에는 세코 뜨고 늘림.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코 뜨고 늘렸으니까 그 다음은 두코 뜨고 늘림인데 살짝의 이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코 뜨고 늘림을 늘림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슬 하나하고 바늘 넣었을 때, 뒤에 실, 잊지 말고 꼭 들고 와주세요. 해서 하나. 여기 살짝 핑크색이 보이죠? 여기 코를 잡고요,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해서 하나 더 해주시고, 첫 번째에 마커 꽂혀주세요. 그래서 시작을 지금 늘림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 하고, 하나. 이렇게 늘림, 하나, 하나. 이 아이가 반복이 되겠어요. 한번더두 세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늘림, 하고,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또 하나. 네. 이렇게가 이번 코너에서는 반복이 되겠습니다. 늘려주고, 하나하나, 늘려주고, 하나하나 해서 쭉 가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방금 여기에서 시작이었죠? 늘려주고, 하나하나, 늘림, 하나하나 해서 4세트를 반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마커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남아있어요. 여섯 코가 남아있으니까, 늘림, 하나하나, 늘림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두 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코너에 이 세트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마커로 표시만 잘해 넣어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쭉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요 이번 단도 실 안으면서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어 살짝 우글거리는 감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스팀으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살짝 이렇게 오글거림이 있죠? 네. 요, 요 정도는 그냥 나중에 스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쭉 가주시고, 네, 손땀 조절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볼게요. 네. 이렇게요.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여기 반대편 코너에서도 마커를 꼭 꽂아놔 주세요. 늘림하고, 하나, 둘. 늘림 하나, 둘 해서 총네 번을 했고요. 쭉 돌아와서 여기도 마커를 꽂아주시고, 늘림, 하나, 둘, 늘림, 하나, 둘, 까지 해서, 그러면 코수가 딱 맞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첫 번째에,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합니다. 네, 그 다음 단은요, 우리 앞단에서 늘림하고 한 개, 두개 했잖아요. 이번에는 세코 뜨고 늘림, 세코 뜨고 늘림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앞단에 늘림부터 했으면, 이번에는 그냥, 하나, 둘, 세개 하고 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슬 하나 하고요, 뒤에 넣어서 실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한코 네, 이렇게 떠주시고 시작 마커 꽂습니다. 해서 하나, 둘 하고 셋세개 하고 늘려주세요. 하나 하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 한번더 하나, 둘 하고 셋세개 네, 떠주시고 그 다음 코 늘림 해줍니다. 하나 하고 하나 더. 네, 그래서 코너 부분은 이렇게가 지금 반대편에는 네 번이 반복이 될 거고요. 돌아와서 늘림, 늘림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쭉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이렇게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늘림의 반복 코너를 두 번을 더 해서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 뒤에 한 줄만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 네, 이번 이제 규칙은 이제 대충 아셨을 거예요. 지금 세코 뜨고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네코 뜨고 늘림인데 늘림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래서 사슬 하나 하고요. 반을 넣어서 뒤에 실 올려서 이렇게 한코떠 주시고요. 살짝 당겨서 떠 주세요. 그리고 마커 꽂아 주시고 해서 늘림부터 한코더첫 번째 코에 지금 늘려 주신 다음에 하나 하고 둘셋 하고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늘림 두 세트를 처음에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아래단에 지금 하나, 둘, 셋 늘림이니까 여기에서는 늘림 하나 둘셋네개 늘림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을 반복해 주시고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두 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늘림 하고 네개 이렇게 늘림 하고 네 개를 두번 반복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코 여기 뒤에 한줄 걸어서요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단은요. 우리 늘림하고 네코 했으니까 다섯 코 하고 늘림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해서 뒤에 실 올려주시고요. 네, 한코 떠서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이번에는 밑에 단에서 늘림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다섯 코를 떠주시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하신 다음에 늘려주세요. 하나, 하나, 더. 이렇게 다섯 개 하고 늘림, 여기 다섯 개 하고 늘림, 한번더 해주시고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다섯 개 늘림은 네 세트 해주시고 돌아와서는 두 세트. 네,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코 늘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늘림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다가 뒤에 이랑뜨기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섯 코 뜨고 늘림이겠죠? 네, 여기서 늘림부터 해줄게요. 사슬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더 해서 늘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커 꽂아주세요. 해서, 여섯 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해서요. 다시 또 늘림하고 여섯 코 해서 반대편도 한 바퀴 쭉 돌아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반대편에 이제 늘림하고 여섯 개, 늘림하고 여섯 코까지 해서요. 2번 바닥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빼뜨기는 여기 뒤에 한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바닥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린 부분 표시해 놓은 아이들 빼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이 아이가 살짝 저도 보시면 네, 울퉁불퉁하거든요. 이 아이 지금 스팀으로 한번 싹 다려서요. 정리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스팀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어,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위에 천 하나 덮어주시고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정리해고 올게요. 어, 네 이렇게요. 이제 바닥에 네,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이쁘게 뜨셨으면 잘 뜨신 거예요. 어,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가로가 지금 28cm 정도 되고요. 옆면은,으로는 한 12cm 가까이 돼요. 네. 12cm가 다 되진 않고, 10.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이랑 저랑 손땀이 틀리기 때문에, 어, cm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어, 지금 가방 바닥을 이렇게 잘라주실 분들은 요거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제 옆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무늬를 한번 봐주시면요. 무늬는 되게 간단한 무늬입니다. 어 보시면은 총 지금 12코가요. 10번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2코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앞 부분만 봐 주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베이지색이 5코 하고 그리고 바, 바탕실이 1 코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시작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 베이지 열 하나 배색 하나 열 하나 하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제 옆면을 저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먼저 여기 바탕 실 하나 하고 배색 실 이렇게 두 줄이 있죠. 우리 여기 두 줄로만 배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래서 이두 실을요 위치를 살짝 정해주세요. 어, 이렇게 배색 실을 앞에다 두고, 바탕 실은 뒤에다 둔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나하나 정해서 떠주시면 실이 이제 꼬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해서 1단을 보시면, 어, 지금 다섯 코로 시작을 하죠. 바탕 실이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어, 하는 방법은 같아요. 뒤에 2랑으로 계속 뜰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뒤에 실을 들고 와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지금 다섯 번째에서 색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바뀌는 그전 코에 뺄때 여기서 지금 두 개에서 바탕 실을 자리 가요. 이렇게 뒤에거든요. 뒤로 놔두신 다음에 앞에 실 이렇게 들고 와서 빼줍니다. 다섯 코째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실이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살짝 벌어진 아이를 여기 바탕실을 당겨서 네, 이렇게 크기만 살짝 맞춰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오그라들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 코만 들어가요.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바탕실을 안고 떠뜨셔야 되겠죠? 안코 하나만 떠주시고 그 다음에는 11코를 바탕실을 갑니다. 그래서 이 실을 놔둘 때 앞으로 바탕실은 앞으로 배색실을 앞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실 들고 와서 빼줍니다. 그리고 살짝 당겨서 정리해주신 다음에 11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네, 이번에 이렇게 안고 우리 바닥에 셋던 것처럼 살짝 그냥 앞으로만 두신 상태에서 떠주시면 되겠어요. 다, 뭐 당기거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옆면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제 꺾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코를 떠보겠습니다. 지금 5 6 하고 11 11째에 다음 코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탕실를 놔두고 앞쪽에 있던 배색실 들고 와서 빼주세요. 늘어져 있는 거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한 코만 떠줍니다. 하나. 해서 다시 또 앞으로 놔두시고 바탕 실을 들고 와요. 이러면 실이 전혀 꼬이지가 않죠? 네. 원래 두는 곳에다가 두어주시면 실이 꼬이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지금 1 하나와 하나, 1 하나 하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오면, 우리 처음에 다섯 코로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건 여섯 코로 끝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요, 한 바퀴를 쭉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어, 색, 배색해서요, 마지막에 여섯 코, 바탕실이 둘, 넷, 여섯 코 하고 나면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에 지금 하나씩 이렇게 위치가 이제 정해졌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빼뜨기는요, 여기.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코 뒤에, 네, 요기 한 줄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네,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어, 지금 여기서, 어, 저는 이제 마커를 꽂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코에 이제 마커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 보시면 바탕색, 바탕색으로 4코가 가요. 사슬 하나 했고요. 이렇게 해서 뒤에 실 다시 또 옮겨서 하나, 둘 이제 다이아몬드로 커질 거예요, 그죠? 셋하고넷 넷코 한 다음에 뒤로 놔두고 앞에 있던 배색 실을 들고 와서 빼주세요. 그래서 살짝 당긴 다음에 여기 한코에양 옆으로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한 줄만 넣어서 이제 베이지색을 앞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네. 세 번째에서 다시 바탕색으로 바꿀 때는 얘를 앞으로 두신 다음에 바탕색으로 빼주세요. 살짝 당겨서 정해주시고요. 그래서 한 코에서 지금 이렇게 세 코로 했죠. 이게 이제 여기 여기 다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뜨기로 이제 바탕색으로 아까는 11코 했는데 이제 9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수를 좀 세셔도 되고요. 이제는 그냥 모양 보시고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중심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 놨으니까 이양 옆으로 한 코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이렇게 해서 쭉 바탕색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 오른쪽 코가 이제 바뀔 거잖아요. 여기에서 뒤로 놔두고 바뀌는 색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서 정리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새코 들어가죠. 하나. 둘, 하고, 셋. 네, 세고 한 다음에 다시 또이안 앞으로 두시고, 뒤에 실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번 단은 이렇게가 세 코씩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돌아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요, 이제 이렇게 세코 하고 나면은 바탕질 다섯 코가 됩니다. 다섯 코 하고 나면은 이렇게 빼뜨기 기둥코 나와요. 야이 지나고 첫 번째 코에 뒤에 한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어, 지금은요. 이 다음 단이 지금 계속 바탕색이라서 마지막 코에서 바, 요게 바탕색으로 빼는데요. 첫 번째 코가 나중에 가면 이제 색상이 바뀔 때가 와요.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바꿔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 생각을 해놓으시고 지금 다음 단이 베이지색이라서 지금 그대로 이제 빼뜨기를 이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엔 이제 세코 들어가죠? 바탕색이 하나, 둘, 네세 개. 한 다음에 실 바꿔주세요. 살짝 당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코의 양 옆에 또두 개가 들어가서 다섯 코가 되는 거예요. 뒤에 한줄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들어가고요 여기 실. 다시 앞으로 놔두신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네, 해서요. 그 다음에는 또 중간에 이제 한 코씩 없어지니까 일곱 코가 떠지겠죠? 그래서 일곱 코, 다섯 코, 일곱 코, 다섯 코가 반복이 돼서 여기 마지막까지 한 바퀴 또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네 코가 남습니다. 바탕색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우리 세 코로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일곱 코가 되는 거겠죠? 지금 다섯 코, 일곱 코, 다섯 코, 일곱 코.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도 보시면 바탕색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에 바탕색으로 그대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번에는 이제 배색이 조금씩 이제 어, 이렇게 덩어리가 아니고 조금씩 나눠지죠? 그래서 두 개, 하나, 하나, 세 개, 하나, 하나,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입으로, 네, 머리에 외우시고 이렇게 떠주시면은 조금 나와요. 해서 처음에 이렇게 뒤로 넘겨주신 다음에 바탕색이 두코 들어가고요. 그리고 놔두고 배색 실이 한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만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하고, 뒤에 바탕실 들고 오셔서, 살짝만 당기고, 다시 또 하나. 한 다음에, 앞에서, 이번에는 갖고 오죠? 들고 와서, 중간 배색 3개 들어가요. 하나, 둘, 하고, 셋. 세 번째에, 다시 앞으로 놔두고요. 바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셋, 하고, 하나,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탕색 하나, 놔두고, 들고 와서, 살짝 정리하신 다음에, 바탕 실 하나, 그리고 앞으로. 놔둘 때 항상 앞으로, 뒤로, 이거를 좀잘 해주시면 실이 꼬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다이아몬드 중간에 세 개가 줄고요, 양쪽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는 다섯 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이제 이렇게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돌아왔을 때 여기는 이제 세 코가 남고 처음에 두코 해서 다섯 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어, 지금 하고 다음 단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바탕색, 요 색으로 이제 배색하는 색으로 시작하는 단에서 제가 실 바꾸는 거한번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양대로 쭉 떠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한단더 떠서요, 어, 올게요. 네, 지금요, 보시면은, 옆면을, 1, 2, 3, 4, 5, 이렇게 5단까지 떴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6단에 보시면은, 시작이, 여기 무늬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탕색으로 이때까진 뺐었는데요. 여기에서 끝에, 마지막에 바탕색 두 코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 뜨고요. 나머지 하나 뜰 때, 여기서 하나 뜰 때, 여기서 이제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놔두고, 배색 실을 들고 와서 빼줍니다. 그리고 살짝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색실로 바꾼 다음에요.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이첫 번째 코 뒤에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래서요 다음 단의 시작 색으로 그전 단에서 끝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제 아시면은 무늬는 이제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슬 하나 하고 바늘 넣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바탕색을 위로 올려야겠죠? 해서 다섯 네, 코, 뜨고, 한코 뜨고, 다섯 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배색은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뜨시다 보면은, 네, 어느새 이제 가방이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우리 무늬 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옆면을 이제 도안대로 쭉 떴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서 금방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무늬가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왔고요. 제일 위쪽에 바탕색으로 두 단을 그냥 더 떠줬습니다. 여기 배색이 없더라도 안에 지금 안고 가는 실은, 여기, 바, 여기 배색 실을 꼭 안고 두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제가 끈을 조금 이제 숄더로 하려고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실이 살짝 애매하게 남아서 한 볼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깊이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없이 지금처럼 몇 단을 더 떠주셔도 네, 실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깨 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반을 딱 접어주신 다음에요. 어,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반을 접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가게. 그래야 가방이 들었을 때 이제 휘어지지가 않겠죠? 네, 손땀에 따라서 이게 휘어지면 정도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반으로 가방을요, 네, 이렇게 딱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코수를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방, 여기 중심이요. 중심이 지금 22코가 여기 사이가 띄어질 거고요. 끈 부분이 총 38코가 갈 겁니다. 요 옆으로요. 그래서 38코의 반을 여기서 세어서 마커로 꽂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코를요, 여기 중심부터 한번 세 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네, 여기서부터 저는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커 이렇게 19코라고 꽂아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9코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서요 이렇게 막커 꽂아 놔주시면 19코, 19코 해서 총 38코가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끈이 시작될 거예요. 여기 중심은 총 22코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커 꽂혀있는 아이 말고요. 그 다음부터 22코를 세주세요. 4, 6, 8, 10, 2, 4, 6, 8, 10, 하고 2 2 하고 23번째에다가 마커를 꽂아주시면 여기 중심이 지금 22코가 띄어진거죠. 여기서부터 38코를 세서 반대편에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마커 꽂혀있는 곳부터요. 2, 덟 6, 8, 10 2, 14, 16, 18, 20 22 넘어가서 24 26 28 30 32 34 36 38네 여기에다가 막 그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지금 남은 아이가 22코가 돼야 돼요 이렇게 22코가 중간에 띄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방을 이렇게 바닥에 놔뒀을 때 지금 이렇게 막고 꽂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위치가요. 그래서 반을 접었을 때, 여기서 이제 끈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커를 뭐 조금씩 더 이렇게 옮겨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같은 코스로 옮겨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끈 들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끈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안에 안고 가던 여기 배색실을요,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금 가는 길에 몇 코만 안고 가서 끊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지금 마커 꽂혀 있는 곳까지 짧은 뜨기로 그냥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이랑 뜨기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안고 가던 실을 한두세 코만 안고 다시 또 잘라줄게요. 지금까지 이 아이를 계속 안고 왔기 때문에 굳이 뭐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커 전까지요. 이랑뜨기로 쭉 가주세요. 그래서 마커 있는 곳까지요. 짧은뜨기 뒤에 이랑뜨기로만 가주세요. 이렇게 가시고 나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왔으면 여기 마커 꽂혀 있는 곳에는요, 어, 이랑뜨기가 아니라 조금 튼튼해야 돼서 그냥 두줄다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끈 길이만큼 사슬을 잡겠는데요. 어, 저는 지금 사슬을 한 80코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은, 숄더로 맸을 때 적당히, 어, 살짝 긴 그런 끈이 되겠습니다. 이끈 길이는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슬을, 3 4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저는 총 80코를 떠 뜨고 올게요. 어, 네, 이렇게요. 총 80코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끈이 좀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어, 지금 이 길이를 최대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의 길이가 끈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커 꽂혀 있는데 중간에 지금 22코를 띄우고 여기 지금 마커 꽂혀 있는 곳부터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줄에, 처음 시작은 그냥 두 줄에 다 넣어 주세요. 약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 2랑 짧은뜨기로 쭉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옆면은 그냥 쭉 짧은뜨기로 갈 거고요. 여기 지금 마커 부분에, 여기 마커 부분에서 두줄다 걸어서 짧은뜨기 해서 우리 방금 한 것처럼 끈을 만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지금 다음 마커 있는 곳까지 쭉 가볼게요 이렇게요 지금 끈한 부분 옆면을 이렇게 쭉 이랑 짧은 뜨기로 왔고요 반대편 이제 끈 만들 차례예요 여기서도 지금 마커 꽂혀 있는 곳에는 두줄다 걸어서 짧은 뜨기 해줍니다 네,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슬을 같은 앞면이랑 같이 80코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 줄을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반대편 끈까지 떠서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코에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또 이랑뜨기로 지나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부터 이랑 짧은뜨기로 우리 끈 부분까지 가 주시는데요 이렇게 가셔서 우리 처음 여기 두줄다 걸고 떴던 짧은뜨기 있죠 여기 전 코까지 여기서 보시면 이랑뜨기 되어 있는 코까지만 떠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쭉 떠볼게요 네, 그래서요 쭉 와서 마지막에 여기 한 코는 지금 띄었습니다 여기까지 떠 주시고 어, 끈에 양끝코한 코씩은 지금 띄우면서 다음 단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지금 두줄다 들어간 이코 빼고요. 그 다음, 여기 꼭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한줄 걸어도 되고, 두줄 걸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로 끈 부분에, 우리 지금 80코를 떴으니까, 여기서도 80코가 쭉 떠질 거예요. 어, 지금 끈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지금 끈 시작하는 여기다가 마커를 걸어놔 주세요. 이렇게 걸어놔 주시면은, 다음 단이 이제 여기 한 코를 띄울 거거든요. 끈 시작에 오른쪽 한 코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끈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 꽂아 놓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코에 하나씩 끈 부분은 쭉 떠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쭉 가볼게요. 이렇게 끈 마지막까지요. 쭉 떠주세요. 네,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에 한 코를 띄워줄 거예요. 여기 지금 짧은뜨기 두 코에 다 되어있는 여기 첫 번째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이랑뜨기로 쭉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가는데요. 여기도 어, 끈의 마지막 코가 여기라고 그냥 표시를 해두시면 다음에 여기까지 뜨시고 이 코는 띄우고 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뒤에 한 코씩만 해서요. 끈의 양쪽에 한 코씩을 띄우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옆면도 또쭉 가서요. 뒷면에 여기까지 떠주시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코는 띄워주시고요. 끈 부분 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끈다 끈 떠주시고, 여기 코한 코는 띄우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짧은뜨기로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끈 떴고요. 이렇게 옆에 한코 띄우고 쭉 왔습니다. 와서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사슬 하나 해서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요. 지금 여기 마커 꽂혀 있는 아이 오른쪽에 한 코는 띄울 거예요. 여기가 지금 끈 시작이라고 아까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한코 오른쪽까지 여기까지 쭉 짧은 뜨기로 떠서 가주세요. 뒤에 한 줄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고요. 여기가 지금 시작 부분이에요. 끈 시작 부분. 그 오른쪽 코까지. 네, 여기 한 코를 띄우고 여기 끈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맞고 빼주시고 여기 하나 띄우고 끈 부분에 이제는 끈에 여기 처음 우리 사슬 시작했던 곳 있죠? 이렇게 지금 들어갔던 여기부터 여기에서 살짝 도톰하게 길게 빼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감싸서 해준다는 거죠. 다시 또 여기 두 번째 코에도 여기 아래로 쏙 들어가서 이알 너무 짧게 빼주시면 안 이쁘니까 살짝 길게 빼서 도톰하게 하셔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해서 살짝 길게. 어,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혹시나 지금 이게 조금 얇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도신 다음에 이렇게 감싸서 떠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굵게 하실 분들은요.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 아래. 해서 살짝 길게 빼서서 토톰하게 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매콤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네, 끝까지요. 이렇게 길게 빼서 떠주세요. 마지막 여기 마커 꽂아 놨죠? 여기까지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한 코는 띄어주시고그 다음 코부터 뒤에 한 코만 넣어서 떠주세요. 여기를 한 코를 띄우셔야 가방을 들었을 때 여기가 우글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코씩을 계속 띄워주면서 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단더 뜨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 옆에 한 코씩을 계속 띄우면서 단을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편 끈도요, 전체 감싸면서 한 바퀴 돌아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요, 끈까지 이제 마무리 다 했고, 한코 띄우고 쭉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코까지 떠주신 다음에 마무리니까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코쭉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정리해줄게요. 끼우셔서 여기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의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코가 이렇게 나온 여기 구멍에다가 들어가는데 뒤에 코 상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서요 실 정리해주세요. 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요 이제 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끈도 이렇게 두 겹으로 뜨니까 되게 탄탄하게 네, 되고요, 되게 활용도도 좋았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 살짝 이렇게 빼뜨기가 보이는 부분이 지금 뒤쪽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앞면에다가 우리 표시를 한번 해주려고 어, 이렇게 핸드메이드 네, 이렇게 라벨이 있어요. 네, 이렇게 뒤에 꽂아서 그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라벨이거든요. 금속이에요. 이 아이를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끼우시면 되는데 어, 중심보다는 전요 이쪽에 네, 살짝 끼우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꽂아주세요 이렇게요 빼뜨러지지 어, 않게 꽂아주신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넣는 이 판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꽉 눌러서 꽂아주시고 안쪽으로 오므라 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냥다는 간단하게 달수 있는 금속 라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를 해 보았고요. 지금 가방 여기 바닥은 우리가 떴기 때문에 살짝 흐물거리죠. 여기에는 우리 가방 바닥판 잘라 쓰는 판으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 주시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가방 밑판이 조금 더 탄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가방 바닥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제가 코수 잡는 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잡으셔서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 이 아이가 사이즈가 바닥에 대보면은 살짝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 뜬 가방보다 사이즈는 더 커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바닥을 이 바닥으로 시작을 하셨을 때어 무늬도 어 여기서는 지금 10번을 반복했는데 여기 두 무늬가 더 추가돼서 12무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이즈가 꽤 커질 거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 조금 더 탄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방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방 바닥을 구매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 잡고 뜨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가방 바닥은요 뒤집어 보시면 얘가 베이지 색상이에요 베이지 색상에 징이 박혀있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요게 있으면 바닥에 때가 좀덜 타고 좋아요 어 주문하시면 이렇게 이두 장이 오거든요 이두 장을 같이 그냥 이렇게 안고 떠주시면 돼요 잡고 이 아이가 겉면이고요 징이 박혀있는 부분이 겉면이고 검은색 이 안쪽 면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되고 이 아이가 길이가 가로가 30이고요, 세로 여기가 11cm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구멍이 66개가 있어서 어 제가 이 사이즈를 보니까 무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1 2코에 반복이 돼서 우리 저는 가방은 120코를 떴는데 어이 아이는 144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두 무늬가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커를 지금 여기. 어, 라운드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지금 평면이고요. 라운드가 시작되는 여기 구멍부터 11코를 이렇게 마커를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11번째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띄어지는 코가 22코가 띄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 22코가 띄어지고, 나머지 여기에서부터 또 11코. 잡아주시고 여기 중간에 22코 이렇게 해서 네, 마커로 조금 나눠주신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겉면 베이지색이 저를, 나를 보는 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네, 코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 들고 오셔서요 이렇게 안쪽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라운드 부분에서는 코수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여기서부터 세 개, 두 개. 3, 2, 3, 2, 3, 2. 3, 2, 3, 2, 3. 이렇게 양쪽이 3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 여기 지금 두 코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LC를 가지고,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뒤에 실은 요만큼에서 잡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구멍 들어가서요. 지금 여기 뒤에 잡고 있는 실을 이렇게 바늘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같이 떠주시면 돼요. 넣어서 하나 하고요. 다시 또 하나 더 들고 와서 하나 더 이렇게 두 코를 떠줬어요. 그 다음 코는 세 코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셋. 이렇게 지금 두 코, 세코 했고요. 그 다음에 또두 코. 2, 3, 2, 3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둘,

이렇게 살짝 길게 빼 주셔서 여기서 이제 코가 잡아지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기에서 세 코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셋. 네, 이렇게 해서요 라운드 부분은 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라운드까지는 여기 직선 부분은요. 다두 코씩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22코는 들어가서 두 코씩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고 둘. 이렇게 두 개만 그 다음 구멍도 하나 하고 하나 더.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두 개씩 넣어서 다음 마코 꽂혀 있는 시작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쭉 한번 떠볼게요. 네 이렇게요. 쭉마코 꽂혀 있는 전 코까지 다두 개씩 넣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1 1 코는 세개두개세개두개 이렇게 라운드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여기까지요. 이렇게 마코를 꽂아놓고 여기서부터 세 코부터 시작을 해 주세요. 그래 하나 둘3 셋. 네, 세개한 다음에 그다음 코는 두 개. 하나, 그리고 또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여기 세 개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다시 또두 코씩 쭉 평을 넣어주시고, 여기, 여기서부터는 또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3개. 여기서 세 개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부분 11코 부분,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늘림을 해주시고, 평으로 가는 부분은 다두개씩 해서요. 총 코수가 144코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에 이제 문이 들어갈 때, 어, 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세 코, 두 코, 세코 해서 처음에 우리 두 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서 하나, 두 개, 여기 첫 번째 코에 뒤에 한줄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어, 배색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12코가요, 반복되는 개수만 틀리지, 어, 이렇게 배색하는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앞에 가방을 보여주,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바탕색이 다섯 개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배색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반을 넣으신 다음에, 지금 배색되는 실을 여기다가 뒤에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뒤쪽에 한 5cm 정도 남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같이 올려주세요. 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실을 들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안쪽에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걸렸죠? 이렇게 해서 안코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도 네, 이렇게 잡고 둘 네, 이렇게 해서 네 하고 다섯 다섯 번째에서 실 바꿔주죠.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을 뭐 놔두는 위치를 좀 정해주세요. 뭐 앞으로 뒤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빼주시고 네, 해서 갈색으로 네, 배색 실로 빼줄게요. 하고 살짝 당겨서 네, 이번에는 여기 뒤에 안고 한 코를 떠주시는데 하나 하고. 놔둘 때 제자리 해서 이렇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색하는 건다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 코만 144코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이게 뒤에 2랑 뜨기로 해서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코 잡은 곳 말고 그 다음 단부터 이렇게 그냥 실 안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어, 우리 끈 부분에서요 네, 코수만 제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가방 바닥 사용해서 옆면을 쭉 떴습니다. 어, 우리 이 무늬의 패턴 개수만 틀리고요. 이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뜨실 분들은 더 떠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늬가, 다이아몬드 무늬가 하나, 둘, 세개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평단, 이렇게 두 단을 더 떴어요. 어, 지금 저는 여기까지 딱 떴는데요. 어, 여기 지금 우리 배색실이요. 진짜 소량 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어 지금 요 정도의 소량이 남았기 때문에 손 땀이 조금 느슨하신 분들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떠 보시고 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네 여기서 에 끝났는데 여기 안고 갈 실이 없다 요 무늬 까지는 아마 제가 제 생각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요 위에 두단 정도 이렇게 안고 갈 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이렇게 바탕색 한볼더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 이 색깔 안 안고 지금 배색이 없으니까요. 배색 없는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같은 굵기의 실을 넣어서 안고 떠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다 똑같이 떴고요. 이제 여기에서 반을 접었을 때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가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손땀에 맞게 해서 반을 딱 접어 주신 다음에 코를 나눠 주세요. 어 지금 이 아이는 이아총 지금 두 무늬가 추가가 돼서요, 144코잖아요. 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둘레로 이 옆면에 지금 코 수가 46코고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반까지 지금 여기 말고 반 접은 코부터 여기서부터 23코 되는 지점에 마커를 꽂아두시고. 반대편도 23코 되는 지점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띄우는 코수는 26코예요. 26코 띄워주시고, 반대로 여기 맞은, 요렇게 둘레는 46코. 그리고 중간에 26코. 이렇게 띄워서 마커를 꽂으신 다음에 손잡이 뜨는 방법은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영상은 그 손잡이 뜨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큰 사이즈 뜨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해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코수를 이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요. 이제 끈 부분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우리 뜨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핸드메이드, 우리 라벨,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도 뒤에 끼우는 그런 라벨이에요. 금속 라벨이니까 여기다가 달아주시면은, 네,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바닥을 뜨신 분들은 아무래도 바닥 서짐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쓰는 바닥을 잘라가지고 여기 넣어주시면은, 네,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떠서 바닥을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판 이용하셔서 떠주시면 조금 더 네, 가죽 바닥이라서요 조금 더 탄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바닥을 뜨는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을 수 있겠죠. 사이즈는요 어,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다는 점 알아보시고 네, 원하시는 크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